안녕하세요. 피플의 정용훈 트레이너입니다. 네, 오늘은 무게 조절 덤벨을 이용해서 숄더 프레스 운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 숄더 프레스의 운동은 흔히 어깨 운동하면 대부분들 이제 레터럴 레이즈류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데, 레터럴 레이즈류 운동은 어깨 모양을 내는 운동이 맞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깨 근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레터럴 레이즈를 시행하여도 큰 효과를 먼저 볼 수가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이런 프레스 운동으로 올바른 자세 중량과 기수 같은 걸 조금 쳐서 일단 어깨 근육 크기 자체를 조금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레터럴 레이즈를 해주셔야 조금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숄더 프레스라는 운동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. 보통은 벤치에 앉으시거나 일어서서 하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바닥에 앉아서 들어주셔서 귀 옆에 대주시면 눈 앞으로 나오게 되면 어깨가 앞쪽에 부하를 받기 때문에 어깨 바로 수직선상에 올려주는 생각하시고 귀 옆에 대주신 상태에서 팔꿈치가 앞뒤로 빠지지 않고 이 덤벨이랑 수직으로 이룬다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주셨다가 천천히 주시고 다시 쭉 둘 셋 넷 다섯 반대 또 똑같이 스윙해 주시는데 허리가 마찬가지 흉곽이나 허리가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흉곽도 올라와 있어야 되고 부추도 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 이런 식으로 보통은 한쪽 땅 좀 익숙해지기 전에는 15회씩 한 4세트 정도 이런 식으로 조금 익숙해져서 무게가 좀 올라간다 치면 개수는 조금 줄여주고 무게는 올려주는 방향으로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은 유튜브, 네이버 TV, 카카오 TV, 빙그레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